세상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별 보이세요 지금? 아니요. 아니, 요즘 핸드폰 기능이 이렇게 좋아요? 핸드폰으로 별을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밤하늘에? 이게 어머, 전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면 이게 아이폰이라서 그런가? 지금 저녁이라서 환기 한번 시키려고 창문을 다 열었거든요. 근데 요즘 날씨가 추워서 밤하늘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별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저는 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하늘에 뜬건다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별을 구경하다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핸드폰을 켜봤는데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삼각대를 꺼내가지고 제가 하늘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와, 세상에. 그전에 있던 핸드폰으로는 안 찍혔거든요. 안 찍혔어요. 달이나 지금 찍히려나. 아니, 근데 영상으로 별이 찍히니까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이제 곧 여름 되면 저 가끔 바깥에서 자거든요. 발코니에다가 돗자리 펴놓고. 그러면 우리 언제 하늘 깨끗하고 그런 날 같이 별을 좀 봐요. 세상에. 제가 사는 동네는 뭐 대도시도 아니고, 그리고 독일은 밤에 심야 영업하는 데가 없잖아요. 가로등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깜깜해요. 그러다 보니까 별이 더잘 보여요. 그래서 별 보기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랑 같이 별을 볼수 있다니. 제가 앞으로도 별 자주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헤어진 게 맞고요. 제 브런치북 룰브레이커인 독일에 나왔던 그 친구가 맞아요. 굳이 사적인 내용을 다 밝힐 필요는 없기 때문에 헤어졌다는 사실만 명확하게 밝혀두고 간간이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예상치 못하게 지난 영상에서 그세 가지 우연히 겹치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으셨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 반지는 프로포즈 반지가 아니고 원래 제가 끼던 반지예요. 근데 한동안 안 끼고 처박아뒀다가 얼마 전에 대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해가지고 생각난 김에 그냥 꼈는데, 이거를 프로포즈를 받아서 이제는 남편이 됐기 때문에 현 남편이라는 뜻으로 전남친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뭐 남편을 전남친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럼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참고로 독일에서는 프로포즈를 받으면 그 반지를 이렇게 오른손에 끼기 때문에 저는 그냥 왼손에 꼈던 건데, 저는 예전에 결혼을 할 때에도 결혼 반지가 없었어요. 결혼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반지를 어디다 끼는지 사실 몰라요. 한국에서는 왼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독일은 다들 오른손에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난 몇년 동안 주변에 이렇게 많이 물어봤었는데 별로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이렇게 막 긴가민가 하면서 오른손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관찰을 한 결과 독일 사람들은 다들 오른손에 결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오른손이구나 했었던 거예요, 저도. 근데 이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영상을 찍기 전에 좀 찾아봤더니 독일 사람이 만든 비디오인데도 청혼 반지는 오른손에, 그리고 결혼 반지는 왼손에 낀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독일 사람들이 결혼을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청혼을 하고 반지를 줘도 뭐그 상태로 10년도 살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거 기간이 10년, 20년 되고 애들도 낳아서 잘 기르고 하면 그 결혼과 동거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받고 그 약혼 반지를 그냥 오른손에 낀 채로 결혼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가 반지에도 반영이 된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도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독일에서 싱글은 반지가 없거나 왼손가락에 끼고, 기혼이나 파트너가 있으면 오른손 약지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지 낄 일이 있으면 왼손에 꼈었는데, 이제는 다시 데이트가 하고 싶으면 그냥 반지를 아예 빼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또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책 있죠? 하필 제가 친구한테 사달라고 한 책도 스님의 주례사예요, 그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더 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우연이었고, 영상 찍을 때도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 오해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받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법륜 스님은 책을 여러 권을 내셨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이제 스님의 주례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권만 받을 수 있다면 우선순위 차원에서 딱그 책을 고른 거였어요. 결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현재 저도 아무 결혼 계획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 남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서와 맞지 않게 너무 화기애애하게 산책을 해서 이런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한국에서는 헤어진 남자랑 만나서 뭐 주기적으로 산책을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저희는 헤어진 지 이미 반년이 훌쩍 넘었고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저희는 그냥 남녀 간의 만남이 아니라 아이가 함께한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끝났다고 주변의 그 모든 관계들을 이렇게 무자르듯 자르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함께 어울리는 영상들을 보게 되실 텐데, 헷갈려 하시지 않았으면 해서 지금 명확하게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 남친을 전 남친이라 칭하는 식으로 낚시질을 하거나, 뭐 청혼 반지를 이렇게 은근 슬쩍 막 보여드리면서 궁금해하실 걸 알면서도 아닌 척하는 그 내숭은 저는 별로 이렇게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믿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번처럼 오해를 사는 일이 또 생긴다면은 이제 그거는 제가 미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실수로 그랬을 확률이 높으니까 너무 깊게 그 추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쪽에 있어서는 또 제가 상당히 단순해요. 말 나온 김에 이제 현재 우리의 근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이에 저는 미래나 진로에 대한 긴 방황 끝에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잘 살아가고 있고요. 그 친구도 이제 일과 병행하면서 어렵게 이어왔던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학사 논문이랑 졸업 구술 시험인 콜로키움도 잘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졸업 축하 기념도 할 겸, 만나서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그 아까 보신 꽃다발도 제가 선물해 줬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헤어졌다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 끝에 한 결정이다 보니까 헤어지고도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전 남편을 처음 만났던 게 23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결혼 전 연애는 20대 초반이 끝입니다. 당연히 그때는 뭐 성숙한 이별은커녕 서로 자존심 싸움, 상처를 막더 주지 못해서 안달이었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전 남편하고도 굉장히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받고 끝났잖아요. 이제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남녀가 어떻게 매너 있게 헤어지는지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별을 할 때에는 이제 비록 아프기는 했지만 이렇게 좋게 헤어져 본게 처음이라 심적으로 상당히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전 남편과의 이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그게 좀 타격이 컸었거든요. 근데 그때 입었던 그런 상처와 충격이 이런 성숙한 이별을 통해서 좀 회복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또 독일에서는 이렇게 서로 바닥을 보고 막 악감정에 받쳐서 이렇게 헤어지고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조금씩 정을 떼면서 최대한 충격이 덜하게 헤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독일식 이별을 배우는 좀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헤어지고도 아무렇지 않게 만나는 게 정말 가능하냐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해보니까 그두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한 상태에서 서로를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동시에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의를 지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남은 감정이 제대로 정리될 때까지 처음에 헤어지고 몇달 정도는 만남을 좀 자제하고 열흘에 한 번꼴로 그냥 가볍게 안부만 물으면서 지냈어요. 이별의 이유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브런치북에서도 읽으셨듯이 이 친구랑은 정신세계가 굉장히 잘 통해요. 그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관이나 지향점도 좀 비슷하고, 사실 제가 관심 있는 이야기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이야기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랑은 그런 부분이 잘 맞아서 만나는 동안 즐거웠고, 무엇보다 그 남녀 간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근데 또 그런 것과는 별개로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반대라서 부딪힘도 많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는 상대를 넘겨짚거나 추측을 잘안 하는 편이에요. 말을 하면 오해하거나 이제 꼬아듣지도 않고 표면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편이고, 그래서 자세히 말을 해야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친구는 꼭 말로 해야 되니?
내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 그래야 되나? 상당히 로맨틱하고 좀 감성적이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단편적인 예를 하나만 들자면. 그리고 이제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2년 넘게 만나오면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그런 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나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씩 맞닥뜨리게 됐고,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보다는 이쯤에서 중단을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남녀가 헤어지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 같은 게 있잖아요. 압력솥에 압력이 빵빵한 상태 그런 거.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좀 서로 많이 예민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한김 좀 빠지고 나니까 만남도 훨씬 편안하고 마찰도 없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내 입장이 우선이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입장도 좀 더 잘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저희의 이별은 단순한 남녀 간의 이별이 아니라 아이가 있는 이별이잖아요. 이 친구랑 교제를 시작을 했을 때에도 제가 걱정이 됐던 게 그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헤어지면 아이가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된다. 그때 이 친구가 그랬어요. 우리 관계가 끝나더라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비니와의 관계는 좀 유지를 하고 싶다고. 자기는 남자아이들한테 그 특히 남자 어른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라는 동안에 자기가 옆에 있어줄 수 있다면 가끔 만나면서 친구처럼 멘토처럼 이렇게 지내주고 싶다 그랬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때 한 말을 기억하고 그러는 건지 아닌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주에 한 번 정도 셋이 같이 산책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비니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도 초대를 하면 같이 와줍니다. 아이가 없으면 굳이 둘이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보통 아이랑 셋이 그렇게 만나요. 그래도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났었구나 싶었던 게 헤어지고서도 의리가 있더라고요. 초반에 그 친구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에도 이렇게 아이 앞에서는 내색을 안 했었고 꼬박꼬박 아이 보러 오고 2주에 한 번 데리고 가서 재우는 루틴도 계속 해줬어요. 제가 헤어지고 한두 달 정도 있다가 굉장히 아팠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약도 사다 주고 막 귀에 뜸도 떠주고 열이 많이 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비니도 데려다 주고 픽업도 해주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랑 헤어진 건 헤어진 거고 자기랑 또 비니와의 관계는 독립적인 거니까 그거를 잘 가꿔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도 또 연인도 부부도 결국 본질은 인간 관계라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지나간 뒤에도 인간 관계는 남아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고맙기도 했고 자식을 가진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한수 배웠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아이 엄마 아빠라고 해도 이렇게 막 자식 상처받을 거는 안중에도 없이 그냥 막 서로 상처 주고 괴롭히기 바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지 같은 꼴 많이 보거든요. 살다 보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와의 관계도 잘 지속을 하고 있어서 좀 만족스럽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도 이별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어른들 두 사람이 앙금 없이 감정 정리를 잘 하고 또 언제나 먼저 아이의 입장을 존중을 해주면 아이는 큰 타격이 없는 것 같아요. 즐겁게 잘 지내고요. 이제 그 친구가 엄마 남자친구일 때도 좋았지만 지금이 더 좋대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가족같이 지내니까 이 친구가 아무래도 좀 엄격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한테. 근데 이제 지금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아이랑 특별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어디 놀러 갈 때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훨씬 자기한테 친절해졌고 그러면서도 엄마를 다시 독점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이 더 좋은 거예요. 웃기죠? 사람이 다 이렇게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합니다. 엄마는 남친이 없어졌는데 이 녀석은 엄마가 남친이 없어서 더 좋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이별이 아이한테도 좀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비니는 그 생애 첫 이별을 굉장히 쇼킹하게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아빠가 연락을 완벽하게 끊어버렸죠.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연인이 서로 사랑하다가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아빠처럼 영원히 인생에서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친구로도 지낼 수 있구나 하는 또 다른 경험을 해본 거죠. 제가 전 남편과의 이혼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을 때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신뢰도 함께 아작나는 걸 경험했잖아요. 상처를 극복하고 했어도 그 남녀관계에 대한 환멸감이나 실망감은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별로 신기하게도 그거를 좀 다시 회복을 하게 됐고, 아이에게도 어느 정도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원래 현실 세계에 절하는 사람과 글을 쓰는 뿌리와 날개로서의 자아를 좀잘 구별을 하는 편이고, 또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구분을 짓기도 해왔었는데요. 이렇게 유튜브를 하니까 또그 현실의 저와 뿌리와 날개로서의 제가 때로는 이렇게 섞이면서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거를 느낍니다. 상당히 저한테도 흥미로운 경험이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된 김에 다음 영상에서는 뿌리와 날개가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룰브레이커인 독일이라는 책을 쓰고 또이 남자와의 사랑과 이별을 공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돌싱이신 분들, 또 이혼하고 새로운 사랑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지금 현재 아이를 데리고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꼭 오세요. 오늘도 그럼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무아!